시초가의 2종목 시간이고요. 시초가의 공략과 종목 선별해보고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2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G ETS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57%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진입했던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28,6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2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상승세가 계속 이어가다가 어제 네. 좀 낙폭이 아쉽기는 해요. 네, 사실 그렇죠? 어제 낙폭은 개별주적인 네.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확 꺾이면서 어제는 이제 사실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상승폭이 좀 없었고요. 저는 일단은 캠트로닉스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 여부도 일부 가능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되게 미약하지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만약에 일단 어제 미국장을 봤었을 때 오늘도 사실 혼조세일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제 보시면은 미국장 같은 시초에 안 좋다가 또 그렇죠. 회복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욱더 혼조가 짙어질 것이라고 보고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가면은 네. 사실상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계속적으로 붙기 좀 힘든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일부 하락 여부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여부는 이제 26,5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좀 일단 구축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만약에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5G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를 내보내면서 5G 가면 당연히 자율주행이나 전체적으로 캠트로닉스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도 충분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원래 손절가는 23,000원을 선정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의 그런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26,500원을 오히려 지지선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저 이제 폴더블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방금 전에도 폴더블 관련 네, 이제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CES 2021을 봤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플립이랑 폴드를 먼저 냈는데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는데 일단 신기술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S폴드랑 G폴드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S폴드는 이제 두 번 접는 이제 폴더블 폰이고 그다음에 Z폴드 같은 경우 이제 태블릿이랑 비슷한 이제 태블릿 접는 그런 신기술을 좀 네.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아직 상용화는 안 돼. 상용화는 일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길면 한 1,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로 보이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하나의 이제 게임 체인저로 좀 보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갤럭시만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갤럭시 워치를 좀 보시면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연동이 안 됩니다. 이제 갤럭시 워치를 쓰고 싶으면은 이제 갤럭시만의 생태계를 갤럭시만 그래요? 써라 이제 이렇게 구축하는 저는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게 이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갤럭시가 워치가 좋으신 분들께서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는 이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삼성의 프리미엄을 좀 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좀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폴더블 관련해서 아이폰은 사실 갤럭시 같은 경우 점유율이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점유율이 올라도 가고 이제 중국의 좀 저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사실 폴더블 시장에 삼성을 대적할 만한 기업은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중국 기업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누가 중국 기업의 네, 폴더블을 쓸까요? 기술력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많이 난다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의 점유율을 뺏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오죽했으면 이제 아이폰도 이제 폴더블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그 부분도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지속적으로 늘 수 있고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입장이고 전체적인 이제 일단 올해 출하량이 작년에 거의 50% 가까이 네.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관련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도 다시 한번 좋을 것이라고 보고 매출 또한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외형적 성장이 충분히 가능한 시점 즉 이제 막 올랐을 때 따라가지 말고 이제 시장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슬슬 모아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폴더블 관련주들은 지금 정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 관련주 지금 시장의 확장성이 조금씩 확인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인지 그 종목의 차별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네, 일단은 저는 HB 솔루션을 한번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폴더블 안 여러 가지 섹터가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OLED 관련주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힌지 이쪽 많이 보잖아요. 힌지도 같이 보시고 이제 보통 필름이라 그래서 이제 OLED가 나오면 그 위에 필름을 붙여서 이제 액정을 쓰는데 이 필름이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기술력도 많이 들어가 있어. 즉 사실상 폴더블은 OLED도 OLED지만 그 안에 접힘 현상을 얼만큼 이제 커버를 해주는 필름이 중요한지가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내년도 파이가 굉장히 예상이 되고 그 필름이 이제 PI 필름과 이제 UTG 필름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이제 UTG 필름이 PI 필름보다 조금 더 이제 연성이 좀 좋기 때문에 UTG 필름으로 많이 조체를 했고 이제 UTG 시장은 이제 연평균 거의 70% 가까이 지금 아직 적기 때문에 뭐 사실 수치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평균 70% 이상 상승이 전망되는 시점에서 UTG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TG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당연히 납품을 받고 삼성 디스플레이 밑에 이제 도우인시스라는 이제 기업이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도우인시스가 이제 비상장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도우인시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도우인시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조금 이제 폴더블 이제 UTG 관련주로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캠트로닉스도 사실 네. UTG 관련주로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UTG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HB 솔루션은 이제 도우인시스의 좀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UTG 관련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관련 매출이 적지만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업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 관련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단순히 UTG뿐만 아니라 OLED 관련주도 사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UTG 관련 OLED 관련해서 전공정과 후공정을 다 다룰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 하나를 인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커버가 돼서 저는 이제 전체 공정을 다 다루는 기업이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만약에 납품을 시작을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장비를 그쪽 라인으로 세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OLED 관련주로서 충분히 HB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는 조금 더 괜찮다는 말씀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그래도 추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는 그래도 하락장에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다라는 말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장에서도 그래도 이제 보합에서 한 6% 가까이 갔다가 일단은 종가로서 2% 즉 도지 정도 이제 마감을 했는데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고 5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매수가는 시초가고 단기 목표가는 24,000원 정도죠. 되게 간단한 24,000원 정도라고 했는데 한 10%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 관련주들이 튀는 게 네. 사실상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좀 짧게 10% 정도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로는 17,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HB 솔루션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삼성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